스킨십마다 오는데 드렸습니다. 사실 작년에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쓰고 싶다, 내년에 써야지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따오게 됐네요. 되게 신기했어요. 아까 화장 받으면서. 이제는 레드 카펫이 아닌 블루 카펫을 저희가 올 화이트로 입었어요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저는 학교도 다니고 이제 곧 수능을 보기 때문에 졸업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인 것 같아서 행운을 하기 위해서 미국도 가고 필리핀도 들렸습니다. 미국은 제가 살면서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았고, 필리핀은 딱 도착하자마자 팬분들이 환영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거예요. 안녕하세요. LA 다녀오고 필리핀 다녀오고 이제 또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제2외국어의 혼란성이 와가지고 LA 가면은 일본어가 생각나고 일본에 가면 영어가 생각나고 힘들었어. 렌즈만 믿고 룸서비스도 다 시키고 2시간 유니버셜 갔다 왔는데 놀이기구가 정말 재밌더라고요. 특히 해리포터는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. 그리고 혜민 언니가 해리포터 열쇠 고리 사줬어요. 블루 카페스라서 블루색을 입을 줄 알았는데 진짜 하고 똑같아요. 제가 주위 연예인께 시크한 느낌에 저 내일 바꿨어요. 귀엽죠? 블록 카페! 귀걸이를 한번 머리를 들어봤어요. Thank you.
5점 이상. 요즘 너무 힘들어요, 저 지금. 수설권도 계속 하느라 팔이 너무 아팠는데 농구가 세 판이나 있거든요. 휘슬이 엄청 추가했는데 감자 아저씨 포테이토가 됐다고 너무 기뻐요. 아, 내가 완전 기록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. 50몇 점밖에 못 썼어요. 70점부터 막 쓰니까.